우리 정동남 형님 하면 네. 촬영만큼 진심이신 게 구조 활동입니다. 그렇죠, 구조 활동. 저희들도 다 알고 있잖아요. 네, 네. 페리오 참사,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붕괴, 네. 세월호. 정말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 재난 현장에도 다 출동하셨어요. 네. 인간 119라는 별명까지 있으셨는데 네. 구조 활동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야. 아하. 네. 중국에도 가셨네요. 네네. 아니 이렇게 해서 구조 현장에서 출동해 무려 2천 명을 구조하셨다고 하잖아요. 산 속 현장 어디 어딘지 좀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되겠죠? 네, 그다음 이 옆에는 이제 태국 쓰나미. 쓰나미 때 우리 33명을 데리고 가서 거기서도 시체를 이제 149 정도를 갖다가 수습을 하면서 이제 활동을 했고, 그다음에 이라크. 네. 이라크는 전쟁이 종전 선언을 하고 이라크에서 우리 그 저 단체들한테 뭐 월드비전이나 이런 데서 요청이 들어왔어요. 후세인이 네. 티크리트 강에다가 한 600명 정도를 빠쳐 죽였으니까 시신이라도 좀 찾게끔 그런 분들이 왔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저희 팀이 15명의 다이버들로 구성을 해가지고 가서 저렇게 수색을 하고 있었죠. 네. 그다음에 이쪽에 이제 저거는 이제 괌은 뭐 나 혼자 가서 저 미국 저 우리 저 구조대원들하고 네. 저기서 이제 수습을 하는데 그때 128명인가 돌아가셨는데 저기서도 많은 시신을 제가 수습을 하고 그랬죠. 사건 사고가 생기면 국내는 물론이고 전 세계 어디든지 막 달려가셨잖아요. 그 공로를 뭐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표창장을 주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미국에서도 표창장을 받았어요. 예, 이제 저게 괌 아까 나왔던 그림에 나왔던 괌 추락 때 네. 22일 동안 작업을 하고 이제 사인을 해주고 왔는데. 이제 미국서 NTSB라고 그 연방정부, 한국에 치면 국토교통부 같은데 예, 예. 그 장관이 그분 때문에 모든 걸 원활하게 시신 수습도 잘하고 네. 구조활동을 확실하게 했다. 그분을 우리가 표창을 할 테니 좀 보내주시고선 왔더라고 한국에. 네, 네, 네. 근데 그때 이제 방송을 펑크내고 간 게 있어가지고 네. 막 민사로 뭐가 걸려가지고 아이고. 완전히 쫄딱 망하고 있는 상태라 야 그냥 소포로 보내라. 무슨 뭐 표창 그렇게 하고 말았었는데 우리 이제 청와대에서 네. 가서 빨리 받으시라고 그래가지고 가서 받고 왔죠. 저걸로 인해서 이제 국민훈장 동백장도 받고 네, 우리나라에서도 훈장을 받고 우리나라에서 그렇죠. 훈장 받고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주르륵 해서 네. 대통령 표창도 한두 개, 저 장관 표창, 그다음 서울시민 대상, 대한민국에서 주는 큰 상은 제가 다 그러네. 다 받았어요. 다시 한번 박수 한번. 그래. 멋지다. 멋지십니다. 멋있어요.